사용자 경험은 항상 솔리드웍스의 최우선 순위입니다. 솔리드웍스 2018을 시작하면 새로운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. 여기서 곧 새 파트, 어셈블리, 도면 생성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작업한 문서는 중단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배치되어 있으며 마이 솔리드웍스와 같은 학습 리소스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어셈블리 열기 진행 표시기는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 로드 진도를 정확히 보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 번 각도 제공되므로 편리합니다. 새로운 어셈블리 성능 대화 상자의 장점은 어셈블리의 성능 및 속도 저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. 솔리드웍스 어셈블리에서는 폴더가 널리 사용되며 이제 색상별 폴더 아이콘으로 기능이 억제되거나 숨겨진 부품이 들어있는 폴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우스 제스처가 더 유연해졌습니다. 두 개뿐이던 마우스 제스처가 12개로 늘어나 주요 명령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델을 확대할 때는 간단히 키를 눌러 특정 지오메트리나 부품을 상자나 올가미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치 않는 배경 항목이 선택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솔리드웍스 2018의 이 모든 향상된 기능을 이용하면 일상적인 생산성에 집중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고 멋진 설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